아따야, 안개 자욱하게 내렸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예, 오늘은 24년도 11월 1일, 예, 335일째 되는 날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예, 아침 6시, 참, 7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저기 지금 햇살이 지금 살짝 떠오르는데, 안개가 너무 몽환적으로다 이렇게 지금 내려있는 시골의 농촌, 예, 풍경이 되겠습니다. 아침 풍경. 아, 보십시오. 안개가 예술적으로다 아주 그냥 이렇게 쫙 피어 있습니다. 예, 끝내주지요, 아주. 야, 이제 뭐한 해가 아마 떴을 것 같은데, 저 구름이 저기 빛이 볼 정도면은, 네, 해가 떴는데 지금 구름이 가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죠. 아, 안개 좀 봐요. 아, 안개 낀 장춘당궁은, 안개 낀 충남, 서산 당진 예산 상공 아래 풍경이 되겠습니다. 야, 오늘 날씨는 뭐한 영상 2도 정도? 영상 2도 정도 되고 있고, 이건 뭐 이제 여담으로다 그냥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오른팔이잖아요. 예, 둘다 사업과 금융의 기질이 상당히 높아서 아마 가상자산이 다음에도 공화당이 정책을 이끌어 간다면 상당한 많은 상승이 있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 여기 해 올라오는 거좀 봐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돌파해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긍정적으로다 이제 뭐 가장 긍정적인 게 지구촌에는 아마 전쟁 종식일 거예요. 아마 전쟁을 어떤 형태라든지 종식시키고 이제 재건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유층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으로 이제 간다면, 미국은 5만, 다우지수 5만을 넘어갈 것 같고, 그에 따르는 이제 가상자산도 함께 올라갈 거로 볼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덜 가성비 좋은 덜 오른 가상자산 있으면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우리나라만 이제 이렇게 상당히 호전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직 금융 선진국이라고 봐야죠. 또 과감한 제도 개혁 이런 게 지금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도 지금 한3,5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도 날씨 너무 좋네요. 안개가 자욱히 내린 24년도 335일째 되는 날. 희망의 아침 해가 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